100일도 안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엔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를 찾아 경합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So the momentum in this race is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Donald Trump is feeling it.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경합주가 11월 미 대선 승패에 열쇠를 쥐고 있는데 현지 시각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7곳 중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4곳에서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해리스가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가져간 겁니다. 바이든 사퇴 후 해리스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 선거제도 특성상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의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한데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선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해리스 캠프는 다음 달 6일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새 부통령 후보와 함께 첫 공동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호명 투표를 진행한 뒤 전당대회에 앞서 7일까지 당 대선 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